남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 338일차 네, 이어만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 비가 잠깐 내리려고 해서요. 저희가 안으로 네, 무대를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청년 녹색당 네, 김소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마이크 어디 갔나요? 마이크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라입니다. 네. 네. 아, 네. 오늘 지금 옆에도 지금 출연하고 계세요. 카메라 같이 잡히고 있거든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변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에서 왔습니다. 저는 정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나오지 않아요? 아, 네.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지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옆에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직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객 한 명으로 지금 이 모든 네,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카메라에는 한 분만 잡히거든요. 아, 이게. 네, 그러면 제가 할 때는 마이크 좀 꺼주시고. 네. 저희가 비가 와서 지금 스피커를 함께 하는 바람에 약간 원활치 않지만 잘해보도록. 네, 잘합시다. 네, 오늘 제가 김소라님 모셨는데요. 먼저 오셨을 때 제가 티켓 좀 골라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 고르셨나요? 저는 사과는 진심으로 라는 게 보여서 꺼냈는데 뒤에는 또 예방은 제대로라고 또 제가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어서요. 이 티켓을 꺼냈습니다. 아, 네, 그죠. 삼성 직업병 문제 네, 해결하려면 사과는 삼성이 제대로 해야 된다. 아, 진심으로 해야 되고 예방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문구를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이거 하나 또 해주셨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 저번 달에 가브로토텍 노동자들 투쟁하는 것에서 제가 용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 가브로토텍 본사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불이라고 써 있어서 뭔지 몰랐는데 그게 가불 빌딩이었다고. 그래서 그 앞에서 같이 연대하는 마음으로 피켓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피켓을 꺼내들었습니다. 경찰은 왜 회사표만 드나요? 라는 피켓이에요. 네, 저도 기억하기에 저도 용산구 주민이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 경찰이 가불 빌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자회견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고 보고도 못하게 하고 참 집회를 방해, 기자회견을 방해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 분이 네, 나가셨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네, 비가 와서요. 저희가 컴포터블 이렇게 오픈카처럼 농성장이 변해요. 그래서 비닐을 지금 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페이스북 생중계로 저희 농성장이 변신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영문도 모르고 지금 따라 나가셔가지고 네 잘해주세요. 저희 잘 덮어주셔야 됩니다. 비가 오면 이 안에 가전제품들이 네, 손상이 좀 돼가지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라님 그러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데 관심이 있으시고 주로 어떤 활동에 오시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용산에 살고 있고 언론 분야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고요. 그리고 제 세대에서 가장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또 관심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내부에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임이 생겼거든요. 제가 열심히 친구들을 모아서 만들었고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 안에서도 목소리 내지 말자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좀 목소리를 내는 연습이 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나눈 상태고요. 저는 또 목소리를 내는 일환으로 정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첫 정당이자 저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인 녹색당에서 청년 녹색당 당원으로서 그리고 용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아, 제가 잠깐만요. 걱정돼서 아까 나가시면서 저 제 페이스북 생중계를 탁 치셔갖고 혹시 저희 얼굴이 잘 나오고 있나요? 아, 네. 흔들렸죠? 저도 나오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이어가자면요. 용산구에는 보니까, 저도 용산구에 좀 살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활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또 이렇게 소라님도 알게 돼서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일인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용산구의 현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걸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저희 동네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정말 집 앞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당사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서 그렇게 시민활동을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공동적으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 손을 잡고 칭얼거리는 아이의 손을 잡고도 계속 현장에 나오고 아이들 같이 밥 먹이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그 현장에 청년이 많이 없다는 것을 또제 눈으로 보았고요. 일단 용산 지역의 지금 현안으로는 일단 화상영마 도박장이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박장 바로 앞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린이들도 많고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에 도박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은 동의를 할수 없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강행을 했다는 것에 주민들이 많이 화를 냈던 상태고요. 또한 가지 현안으로는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 미군 기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 키보다 훨씬 높은 벽만 봤어요. 또그벽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게 얼마나 넓은지도 상상이 안 됐었고요. 근데 내년이면 그 기지가 이사를 가고 공원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원 땅 아래에 지하수가 석유로 오염이 되어 있고 그 오염이 된 상황이라든지 또 물이 오염되면 당연히 땅도 오염되고 거기서 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전혀 해결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는 미군 기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유, 서울이라고 하면 왠지 동네 주민들이 네, 뭔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좀 쉬운데요. 소라님은 자기가 자고 또 태어난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관심 갖고 또 개선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했네요. 되게 이런 게 당연한 거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특이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듣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목소리 높이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농성장 이게 여기가 서초구인데 서초구 주민이 이런 곳에 삼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주민이 이제 관심을 갖고 들리다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삶은 계란. 그러니까요. 갖다 드리는 거. 왜냐면 저희도 아침 이렇게 마땅히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연대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네, 저희 이어만하기 하면 다 유튜브에 올려도 주시고, 밤지키미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키미로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 같고 힘이 되는지 저도 네, 이번 농성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아유, 네, 잘해주고 계시네요. 어디 주민이신 거예요? 변호사님은 어디 주민이시고 지역 활동에 관심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 주민이긴 한데요. 네. 이제 하루에 약 12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잠밖에 자지 않아서 저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자기가 일하는 공간이 훨씬 더 많이 관심 갖고 있어서, 네.
정작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소라님을 만나게 된 게 제가 이사를 가보니까 가불 빌딩에 제 저희 집 앞에 턱하니 있어가지고 가불 분식에서 떡볶이 사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1인 시위도 하고 전복과 맞닥뜨리고 전복과가 이제 아 동네에 또 이제 누가 또 나타났나 싶어가지고 누구시냐 막 이렇게 깨묻기도 하고 누구 아시냐고 몰랐거든요. 아마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연결해서 알게 되고 뭐 이렇긴 했는데요. 그래서 기적 부치했어 정말. 그런데 요즘에 가불 그 가불 오토텍 그 분들이 강남역에 여기 농성장에 같이 오셔가지고 네 이곳에서 1인 시도 하시고 저희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아 되게 든든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노조 파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 이곳에서도 같이 할 수도 있는구나. 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나오면서 가불 오토텍 또 분들 보시면 또 인사드리고 또 여기 와서 인사드리고 저는 네 자주 만나뵙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유튜브가 되고 있어서, 아, 예. 혹시, 그, 용량이면 맨편에 완료 설정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 생중계가 지금 안 된다고 또 제보를 주셔가지고요. 맨편. 네. 아예 안 되고 있으면 괜찮아요. 저희가 유튜브가 또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주민, 네. 같이 또 나오시게 됐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소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약간 이제 소라님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공연도 하신 것 같고 그죠 어머니 공연 이분 약간 재주가 있으시대요. 저희가 농성에 이렇게 맨날 신기하게 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좀 같이 마음을 이렇게 나눌 뭔가가 없을까요? 나요? 뭔가? 아, 네, 제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녹색당 당원분이랑 같이 그냥 작은 소모임 뭐랄까 축하 공연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어머니 이때요. 어떻게 우리도 한번 초대해갖고 네. 우리 1년 문화제 때 여기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들어보고 그럴까요? 이어 말하기가 아니라 이어 노래하기로 한번 네 간단하게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뭉게구름이란 노래도 좋아하는데 뭉게구름을 아시나요?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네 그걸 한번 불러볼까요? 와 제가 강남역 한복판에서 뭉게구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 재밌다. 네 불러볼게요. 가사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2, 3, 4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을 벗삼아 벌벌 날아다니리라. 저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낡은 빗물이 되어 이 하늘 끝까지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우리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뭉게구름 되리라. 와 우와 우와 이런 분이셨어요 지금. 네, 용산구에는 노래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희 서초구 주민들도 이곳에 오셔서 같이 네, 뭉게구름 네 불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뭉게구름 가사 되게 좋은데요? 네. 그런 노래,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작년에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휴학을 하고 하자작업장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교과처럼 부르는 노래가 몇 곡 있는데 하나는 이 뭉게구름이고 또 트리스테자라고 브라질 노래인데 슬픔을 넘어서 축제로 나아가자 우리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라는 노래를 밀양에서 강정에서 삼평리에서 이렇게 현장에 찾아가서 노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 그것도 같이, 마지막에 네. 부르면 되겠다. 네. 와 오늘 공연 네, 모신지 몰라서 공연하시는 분을 저 얘기 들어보려고 모셨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공연을 하셨어요. 꼭히 이어만하기가 아니더라도 군인들이 가진 재능으로 제주로 반올림도 응원하고 삼성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하고 노래로 뭐 시 낭독도 하시기도 했고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꽤 많아서요 이참에 광고 좀 드리려고요. 그러면 삼성 직업병 문제 아니면 반올림에 대해서 평소에 좀 접하시거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는지도 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병을 얻었고 그거에 대해서 삼성이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거나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땅히 내놓지 않았다 그 수준으로는 알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끌고 와서 농성장이 있다는 것도 저는 명은님 뵙고 처음 알았고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나 오늘 강남역 간다. 강남역을 네가 왜 가냐? 저는 용산에서 안 있으니까 야 나 오늘 강 건넌다? 그러니까 아 강남역을 왜 가냐? 그래서 거기에 반올림 농성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제 또래 친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삼성하고 가장 근접한 세대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기계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만들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고 오늘 이렇게 릴레이 발언하고 가서 주변에도 더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네, 오늘 지금 관객으로 앉아 계시는 분도 삼성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뇌종양으로 네 지금은 몸이 조금 불편하시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삼성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죠. 또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농성하고 있는 중간 1월 달에 약속은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네, 어떻게 제대로 하려는지 제대로 예,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계속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오늘도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사진 찍을 때 갤럭시 노트 7 아주 광고를 네,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저 지금 광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내일 뭔가 비행기를 타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갤럭시 7 가진 사람과 같이 타면 요즘 지금 어디 좀 외국에서도 터져가지고 차가 네 불타고 이게 무슨 폭탄 테러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갤럭시 7이 삼성에서 자랑이 맞지 않았던 핸드폰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것을 촉박하게 빨리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어요. 그 책임이 저는 걱정되는 게 삼성에서 그냥 그거 머리코 해주고 이렇게 그냥 그러면 모를까 그것의 책임을 그 만들던 노동자들한테 지울까봐 왜 이렇게 잘못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다 그들에게 돌릴까봐 그게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면서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막 마케팅을 했어요. 언론 보도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리콜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전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 소비자들의 안전을 운운하며 네, 리콜 한다는 그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봐줬으면 그 젊은 세대로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많겠죠, 오늘? 네, 그러면 오늘, 그 삼성이 그러면 어떻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지,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그냥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침 저번 주에 제가 쓰는 노트북이 삼성 노트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AS 제일 편한 거 사야 한다고 하셔서 사주신 게 삼성 노트북인데 그 AS를 하러 저번 주에 서비스 센터에 다녀왔어요. CD롬이 고장나서 갔었는데 그 고쳐주시는 기사님도 그렇고 입구에서 안내해주시는 직원분도 그렇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러다가 하루 종일 저렇게 웃으면 광대에 경련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을 만큼 정말 웃으면서 저를 대해주셨는데 다음날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삼성에서 어저께 서비스 해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설명은 충분했는지 심지어 용모가 단정했는지까지 설문조사 체크를 하도록 메일이 왔어요. 저는 내가 왜 그분들 용모가 단정했는지까지 평가를 해야 되지 하면서도 그게 그분들 실적이랑 연결이 되는 게 상상이 되니까 무조건 일단 좋게 체크를 해서 전송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부모님이 노트북을 삼성으로 사주신 것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삼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거꾸로 삼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뭐 모범이 되는 기업이라고 말을 하면 노동자에 대한 대우도 모범이 돼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모범이 되면 뭐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받아보는 사람들도 행복한 건데 이렇게 선물 받은 노트북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찜찜한데 그게 어떻게 모범이 되는 기업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도 모범이 되는 기업이 제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서비스 기사분들이 예전에 이곳에서 삼성본관 앞에서 오랫동안 또 농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이제 알게 되었죠. 아, 삼성을 막 끄달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대우받고 인간적인 대우당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높은 임금과 그런 거 아니구나. 그때 저도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삼성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 AS 기사분을 불렀더니 그곳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잘린대요. 그래서 아무도 없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노동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 잘리게 되는 그런 세상이구나. 그걸 삼성이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 여전히 그런 삼성 때문에 요 모양으로 살고 있는 네, 그 말씀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올림이 이렇게 농성하고 있는데 그죠? 사과도 하지 않고 진심으로도 하지 않았고 부상도 제멋대로 인증 세워가지고 그냥 직업병제 해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치고 있는 삼성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성공을 한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랑 지금 오늘 오셔가지고 어머니도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근데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상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조차도 이 자리에 농성장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제 또래의 사람들이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싫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언론 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상식을 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식을 일상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할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함께 하겠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을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 삼성이 문제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무노조를 경영하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노조가 있는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에서도 그 있는 노조마저 파괴하려고 하는 어용 노조를 많이 이렇게 좀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 삼성에서 빨리 정신 차려서 이 무노조인 삼성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노조를 빨리 설립하는 거를 정말 삼성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를 빨리 느꼈으면 좋겠고, 어떤 기업에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를 사실 이 나라의 언론들이 그거를 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광고비 때문에라도 물론 그렇게 한다라고는 이해하지 못할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옛부터 우리가 기자라면은 정말 언론에서라면은 정말 진실만을 밝히고 진실만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언론에서나 기자들이나 이게 그냥 뭐 돈만 주면 무슨 뭐 하수인처럼 무조건 그냥 그 시키는 대로 받아쓰는 어떤 참 이런 언론들이 정말 빨리 정신 좀 차려서 정말 진실된 거짓 없는 그런 것 좀 보도 좀 하고 기사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정말 이 노동자들이 언론에서 기자들이 정말 제대로만 써준다라면은 이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제대로 된 언론들을 많이 많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네, 저 바빠요. 스태프 명이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태프를 꼭 두 명이어야 되는데요. 한 명을 사회보고 한 명을 촬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바쁩니다. 제가. 혹시 오늘 이어말하기에 꼭 이런 말은 하겠다라고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용산사가 보니 이렇더라 뭐 청소 잘 됐네 이런 거 어머니 오늘 열심히 청소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뭐든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도 좋아요. 이어말하기이니까요. 네. 혹시 뭐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마무리하려고 노래하려고요 지금. 안 한다 해도 시키실 것 같아서 혹시 하실 말이 있는 분께서 이어 말하기니까 이어서 말할까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모시는 걸로, 예, 네, 다음에 모시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노래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 처음 오셔서 지금 앞에 아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로 또 노래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박수로 노래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저를 처음 보신 분께 노래를 한다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모두 샤워하면서 노래하시잖아요. 그냥 노래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아 샤워하면서 노래 안 하세요? 음악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아이브 트리스테자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가사 내용은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슬픔이 있는 지금 이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있던 하자 작업장 학교에서는 슬픔이 있는 현장일지라도 그분들이 축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노래를 할 때만큼은 우리가 신나야 싸울 수 있잖아요. 신나게 투쟁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로 부르던 노래예요. 제가 지금 좀 떨려서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트리스테자 굿바이 굿바이 앤 보라 니냐 아마낀 쇼라 이스타벤 투멜
산타 너무 느리네요. 셋, 넷.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게르지 노은 깐따. 셋, 넷. 트리스테자 보파이 보파이 엔 보라 민야 아마킨 쇼라 이스타 벤투 멜피 따따든딴 게스키모 코라송 아수 아모라지아 자예지만 수며 페나이 게루부이 까라켈라 비다자 알레그리아 게르지 누분 깐다 라랄라 네, 중간에 약간 불을 조명을 다시 올리니까 좀 낫네요. 제가 원활치 않은 진행. 네,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오시는 분 중에서 노무사님이 재즈 기타 이렇게 치시고 하신 분이 계세요. 함께 콜라보를 한번 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 가을에 네, 재즈와 이게 무슨 노래? 재즈는 아니죠, 이거는. 근데 느낌 이거는 네. 삼바라는 브라질 어떤 리듬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몰라서요. 네. 네, 오늘 노래 이렇게, 네, 삼성한테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죠, 이 여기 계시는 피해자분과, 네, 바늘님을 응원하러 오시는 분께 힘이 되고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앞에서 오늘, 네, 누구신지, 네, 아니, 박수를 들어오자마자, 오늘 손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박수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한껏 즐기시고 그러셔서요. 민변노동위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이어 말하기, 이어 노래하기 뭐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제가 어두워서 조금 이렇게 속도를 내서 했는데요. 더 하시고 싶은 말이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댓글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이어 말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